심동이 박스 안까지 머리에 맞고 다시 한번 중앙 쪽 자 골! 조주영 스코어 1대0 천안이 앞서갑니다. 아,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나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조주영 선수가 해결을 해주네요. 네, 골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던 조주영. 네, 아 지금 김포FC 수비진에서 조금은 집중력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. 네. 그 상황을 조주영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아, 이 어려운 경기에서의 선제 득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득점을 만든 이후에 트랙으로 달려가서 관중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던 조주영. 이제 천안 한 점 차로 리드를 가져갑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조주영 선수가 팀의 주장이면서 굉장히 또 베테랑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네. 이번 시즌도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들과 함께했던 경기가 많지 않았거든요. 하지만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래도 팬분들과 조금 더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용 선수의 헤딩은 이상우 골키퍼에게 패스였던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아 여기서 이용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네. 아 조주영 선수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가 찬스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달려오면서 결국 마무리를 지었던 조주영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.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해찬 선수가 끝까지 뒤쪽에서 좀 경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도 이용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오는데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. 네. 득점을 넣고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굉장히 크게 돌았어요. 네, 그렇죠. 아 그리고 또 지금 김태형 감독과 포옹을 하면서 네. 기쁨을 나누고 있었던 조주영 선수죠. 자, 조금은 머리 취해서 프리킥을 또 한번 가져가는 천안입니다. 네, 네. 꺼내 들어왔습니다. 윤용호 약간 길게 갔어요. 헤딩 떨고 놓고 골! 이해찬! 스코어 1-0 천안! 두 점 차 리드합니다. 아, 이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용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거든요. 네. 이용 선수가 빠지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천안이네요. 자, 이해찬의 득점과 함께 또 한 번 홈팬들 앞에서 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. 아, 이번에 윤용호 선수의 킥이 파포스트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갔고 네. 다시 한번 헤더를 통해서 안쪽으로 떨어뜨려졌던 볼. 사실 김포FC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앞쪽에서 클리어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볼이 이해찬 선수에게까지 흘러갔고요. 아, 이 바로 앞쪽에서의 방향이 바뀌는 이 슈팅 아무리 이상욱 골키퍼가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막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죠. 자, 부상 이슈와 함께 흔들리는 듯했던 천안 하지만 이해찬이 또 한 차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,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천안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스코어가 됐고요. 네. 김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라인을 올려야 되는 상황 이런 경기일수록 조금 더 이제 뒷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하기 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. 여기서 헤딩과 함께 이해찬의 발 앞에 볼이 떨어졌는데요. 그렇죠. 수비 숫자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을 놓치고 말았던 김포의 수비였습니다. 네, 아 정말 안쪽으로 떨어뜨려주는 헤더가 너무나도 정확했어요. 네. 자, 이제는 스코어 2-0. 천안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지금 백승우 선수의 머리에 맞지 않았어요. 그리고 수비에 클리어 한 차례 있었고 이중호 한 번에 높게 바로 이승! 골! 정희찬! 아래 골이 나옵니다.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약 1분입니다. 이제 만회 골이 나왔는데 네.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. 사실 너무나 늦게 나온 만회 골. 그렇죠. 일단은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김포였고 그 패턴에서 일단은 만회 골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. 네, 약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. 아,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스코어는 2-1이 됐습니다. 아, 지금도 조양기 선수의 머리에 맞고 정희찬 선수에게 완벽하게 기회가 찾아와 또 한번 진행이 되고요. 이상우 골키퍼가 킥을 준비합니다. 정말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는 시간대 높게 떴습니다. 머리에 맞고 일단 떨어뜨렸고요. 까지 다시 한 번 있어요. 골! 말도 안 되는 경기 스코어 2-1.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경기가 있습니까.
경기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경기가 있네요. 믿을 수 없는 이 경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거든요. 네. 박경록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, 아, 이렇게 되면은 천안은 정말 바로 앞까지 왔던 트로피를 코앞에서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. 김포FC의 선수를 이제 우승을 직감하고 있습니다. 네, 후반 추가 시간 1분 30초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기 때문에, 네, 아, 정말 이 헤더 이후에 이 슈팅, 네, 아, 지금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군요. 박경록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겠죠. 네,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, 네, 여기서 슈팅을 했고요. 그 이후에 좀 엉키면서 자책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박경록 선수의 슈팅에서 시작된 득점이면 확실합니다. 아, 정말